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상과 같이 하고, 마음 넓게 쓰기를 허공과 같이 하고, 지혜로운 불법 생각하기를 해와 달과 같이 하며, 남이 나를 옳다고 하든지, 그르다고 하든지, 마음에 끄달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분별하여 참견 말고, 좋은 일을 당하든지,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든지, 마음을 편히 하여 무심히 가져서 남북에 숙맥같이 지내고 병신같이 지내고 병아리같이 지내고 소경같이 기먹은 사람같이 어린 아이같이 지내면 마음의 망상은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설사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하더라도 비유하건대 똥똥이 가지고 음식 만들려는 것과 같고 진흙 가지고 흰옷 만들려는 것과 같아서 성불하여 마음 닦는데 전혀 쓸데없는 것이니 부디 세상 일을 잘 하려고 하지 말지니라. 부처님 말씀에 한 번 진심을 내면 백만 가지나 죄가 생긴다 하시니 화내는 마음을 제일로 참을지니라. 때로 깨우쳐 마음 찾기를 놓지 말지니라. 이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여 가고 오고 간절히 생각하기를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며 엄마 일인 어린아이 엄마 찾듯 잊지 말고 할지니라. 경어선사 수행 잘하는 방법.